원래가 지성, 열정, 그 균형감과 골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기대를 하겠지만 특히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 저는 생각합니다. 원내대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작년에 테스트 시대가 반년에서 저희들은 섭섭한 점도 많고 또 우리 당의 반대도 있지만 우리가 국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퇴임하는 의장님이 정생을 정치하다가 하시다가 퇴임하셨는데 그리고 퇴임사가 제대로 듣고 싶었다고 해서 제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. 아주 잘 되셨습니다. 대통령님의 축하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축하들과 함께 귀한 만남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. 제가 대통령님 말씀이 있으셔서 간곡히 몇 자 적어왔습니다. 항상 열린 마음으로 대화가 가능하실 거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협치의 시금석이 될 거다라는 말씀도 함께 5월 국회에서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저는 축하로 오신 줄 알았는데 주문도 많으시고 잘 상의해서 꼭 필요한 일이 늦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.